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109번째 썰레발로 겹쳐마 부연의 유래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토론이나 회의 등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또한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부연이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서 자세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연이 뭘까요? 연꽃의 일종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연의 한 종류일까요? 이처럼 부연이란 말은 종종 쓰는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썰레발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부연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썰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이지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의 한자 표기는 조선시대 궁궐 건축 기록물인 의궤인 연건도감 의궤를 보면 18세기에는 모두 부칠부자의 부연을 썼지요. 그리고 화성 성력 의궤에서만 뜰부자 부연을 표기했고 그 이후 모든 의궤에서는 며느리 부자로 부연을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연은 며느리 부자의 석가래 연자가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파트나 현대 주택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한식집에서 석가래를 더달아내는 것을 겹쳐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연이라고 하지요. 멀쩡히 잘 있는 석가래를 덧붙여서 더 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이 더하는 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식 구조의 집은 석가래가 무척 짧습니다. 대돌에 신발을 벗어놓고 비가 오면 그 신발이 비에 다 맞을 정도로 짧지요. 실내의 밝기 때문에 석가래의 길이가 짧다고 하지만 여름에 햇볕이 무척 많이 들어오면 감당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요즘 치는 차양처럼 예전의 어른들도 부연이라는 석가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연은 처마 석가래 끝에 덧얹는 네모지고 짧은 석가래입니다. 처마를 위로 올리게 하여 날아갈 듯한 곡선을 이루게 하지요. 부연이 있는 집은 삼국시대 이래로 고급에 속했으며 궁궐이나 사찰 건축의 대부분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입니다. 부연은 처마를 깊게 할 목적과 장식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궁궐의 정전과 중심 건물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하고 행랑채 등 기타 부속 건물은 호처마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림집에서도 안채와 사랑채 등 중요 건물은 부연이 있는 겹처마로 하고 행랑과 부속 건물은 호처마로 합니다. 부연의 유래가 있지요. 그 흥미로운 일화는 천년 고찰인 전남 영암의 월출산 도갑사에서 전해집니다. 신라 말의 왕은 기울어가는 국운을 걱정하여 월출산 기슭이 아름답고 웅장한 사찰을 건립하라고 명했지요. 이때 국내에 있는 이름 있는 목수들이 다 동원되었고 대웅전의 석가래는 팔순의 도편수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도편수 노인은 정성을 다해 몇 달 동안 석가래 500여 개를 자르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상향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직접 자로 재면서 잘랐던 석가래가 모두 도면보다 짧게 잘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들자니 자재도 문제이지만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지요. 깊은 절망에 빠진 노인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상향일이 차츰 다가오고 노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심하던 중에 며느리가 짧은 석가래를 덧대어 달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지요. 이에 그 노인은 호처마를 쓰는 둥근 석가래 끝에 위에 단면이 네모진 짧은 석가래를 덧대어 겹처마를 만들었지요. 그랬더니 석가래만 있었던 호처마보다 겹처마로 조성된 대웅전의 모습이 훨씬 웅장하고 아름다워져서 왕이 크게 기뻐하여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위기를 면한 도편수는 지혜로운 며느리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석가래를 며느리 부자와 석가래 연자를 써서 부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지혜로 세워진 도갑사 대웅전은 우리나라에서 부연을 장식한 최초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부연은 우리 한옥에서 처마를 빼는 전통은 계절에 따라 실내로 유입된 햇볕을 조절하지요. 또한 나무로 된 기둥 하부가 빗물에 닿아 썩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학적인 효과를 겸비해 건물의 격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연의 장식미는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전은 신하들의 조회, 국가 왕실의 중요 의식, 외국 사신의 접견 등을 하는 장소로 왕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지요. 그런 이유로 궁궐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격식을 갖춘 정전은 부연 덕분에 웅장하고 하늘을 차고 나를 듯 치솟은 처마의 곡선이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연에 대한 유래와 의미에 대한 썰을 풀었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